자, 이어서 25페이지 국어의 특성 부분 볼까요? 국어의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 국어의 특성 크게 세 가지로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문사, 의문사 특징, 그 다음 두 번째가 어휘상 특징, 세 번째가 문법상 특징.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특징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세 가지, 의문상 특징, 어휘상 특징, 그 다음에 문법상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문상 특징과 관련돼서는 자음에 관한 내용, 모음에 관한 내용만 나오면 의문사 특징이다. 물론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또는 국어의 의문상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국어의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상 특징, 자음에 대한 것, 모음에 관련 것. 특히 자음 같은 경우 19개, 현행 국어는 자음이 19개고요 모음 같은 경우 21개, 그래서 총 40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전부 다. 근데 뭐 두음 법칙이 있다든가, 전부 교재 있다. 두음 법칙이 있다든가, 뭐 자음 동화가 있다든가, 자음 동화가 있다든가,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있다든가, 음절의 끝으로 규칙.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의문상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특별히 거기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거예요. 삼지적 상관속을 다른 말로 삼중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체계다. 삼지적 상관속에다 가서 삼중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잘 알아요. 삼지적 상관속, 그 다음에 삼중체계. 삼중체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애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이런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갖는 것을 삼중체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사소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억이나 비것이나 비읍이나 지으실 때 거기에 따라서 된소리, 그다음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이러한 삼중책을 갖는 자음은 네 개의 자음뿐이 없습니다. 네 개의 자음 이렇게 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자음이 이런 삼지적 상관성의 관계를 갖는다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밖에 이제 모음과 관련돼서는 이제 모음 조화가 있다든가, 모음 조화 있죠. 모음 조화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이고, 또는 여기에 이제 모음 통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의문상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나오면 의문상 특징.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삼중체계론. 삼중체계론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삼중체계론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을 좀 해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중체계를 통해서 어감의 분화, 어감의 분화를 할지, 그 다음에 음의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어감의 분화, 음의의 분화. 어감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의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 말의 느낌의 변화. 그런데 간감하다, 간감하다에 대해서 좀 더 된 소리 되면 뭐가 되죠? 깜깜하다가 되죠. 깜깜하다, 그 다음에 캄캄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이것을 어감의 분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의미의 분화로서 예견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불이 있다, 애사소리, 불에 대해서 뿔이 있다, 뿔이 있고 풀이 있다.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의미의 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감의 분화, 의미의 분화 정도 가볍게 생각해 두면 되겠네요. 어휘상의 특징과 관련돼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쭉 보면 나와 있죠. 25페이지 보니까 파열음에 있어서 계열의 삼중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모음의 수가 많은 편이다. 우리 국외 단모음 10개입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모음 가운데 단모음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고 나오는 모음,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10개, 이중모음이 11개죠. 그래서 이것은 단모음, 이거는 이중모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휘상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어휘상 특징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보고요. 25페이지에서도 단모음의 수가 많은 편이다, 음절의 끝으로 규칙, 두음 법칙, 모음조화, 모음동화, 자음동화가 있다는 것을
제시가 되어 있군요. 자, 이밖에 음성에 따라 의미가 분화된다. 앞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의 차이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심리학 가운데 3중 체계에 의해서 어감만 달라진다면 틀립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어휘상 특징. 자, 어휘상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휘상 특징이 있죠. 이 어휘상 특징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말만 나왔다면 어휘상 특징입니다. 말과 어.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는 높임말이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높임말이 발달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어와 관련돼서는 상징어가 발달됐다든지, 상징어, 그 다음 감각어가 발달됐다든지, 상징어다, 감각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또 외려가 많다, 외려가 많다. 그 다음에 친족어가 발달됐다, 친족어가 발달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친족어가 발달됐다, 친족어가 많다, 그런 발달이 이런 것들이 바로 어휘상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휘상 특징으로 관련된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 상징어, 감각어, 외려가 많다든지 친족어가 발달됐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울까요? 상감, 높이 외친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좀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상감, 상감, 높이 외친다. 그래서 상징어, 감각어, 높임말, 외려, 친족어, 이렇게 해서 상감높이 외친다가 바로 어휘상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국어의 어휘는 고유 어휘의 한자 삼중체를 이룬다는 점, 국어의 어휘에서는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현행 사전 속에서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 가운데 결국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밖에 고유에는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상징어 발달됐다는 점, 고유에는 논리적인 어휘가 부족하고 감각적, 비주얼적, 감각적 언어가 풍부하다는 점, 다음 국어에는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해 있고 높임말이 발달했다는 점, 국어의 명사는 남녀의 성이 없으며 관용조로 구별된다는 점, 단어의 단복수 개념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 관사나 관계된 명사가 없다는 점, 이것이 이제 우리 국어의 어휘상 특징. 이렇게 어휘상 특징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외우는 방식 알려드렸죠. 상감 높이 외친다. 시작. 상감 높이 외친다. 상징어, 감각어, 높임말, 외래어, 친족어가 발달됐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해 두면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보면 되겠고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 가운데 이제 문법상 특징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문법상 특징. 자, 문법상 특징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해서 우리는 교차어 또는 첨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온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술어가 맨 끝에 오게 되면 결국 청중들을 끝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문법상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국어에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해 왔고요. 문장의 요소를 생략하는 일이 많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야, 굳이 뭐 너 못 먹었냐?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응, 먹었어 하면 되지. 꼭 다 밥 먹어서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의 용이 용이하고요.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즉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 앞에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에뿐. 에뿐 영이라고 할 때 이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할 말 앞에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빨리 간다, 빨리 간다 할 때 빨리라는 부사가 간다를 꾸미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높임법이 발달된 것은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상하계층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6.25의 영향, 혹시라도 주민 가운데 높임법이 발달하게 된 대표적인 사상적 배경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유교라고 답을 해드려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사회를 지속해왔고 그로 인해서 상하계층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높임법이 발달됐고요. 앞서 우리는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히 친족어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시험 문제 출제되면 혈연관계,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같이 친족어가 발달됐다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형식으로 문제 나오실까, 그렇죠. 28페이지에 제시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어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한국어는 첨가임으로 접사나 어미가 발달됐다, 그렇죠. 접사, 뭐 교차어이자 또는
또는 첨가로서의 접사랑 어미가 발달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어가 있더라 났던 문장 속에 가능하다 그러죠. 영희는 철수가 가능을 봤다. 영희는 철수가 가능을 봤다 할 때 영희가 철수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는 관형은 항상 체언 앞에 놓인다. 한국어의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아하, 이거는 우리가 아직 문법적인 것을 배우지 않았지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에서 활용한다는 말은 어감과 어미로 나눠지는 건데 어감과 어미로 나눠지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조사 가운데 서술격 조사만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상 알타이어족 또는 형태상 첨가어 문자상 표현문자에 속한다고 했는데 알타이의 공동된 특징으로 대해서 모음조가 있다는 점 또는 어두의 자음조직에 있어서 제약이 온다는 점 또는 이와 같이 첨가어적 성질 교착성을 갖는다는 점 모음교체 및 자음교체가 없다는 점 관계대명사 및 접속사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타이의 공동된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 뒤에서도 역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특별히 그 하나의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된다면 그 문제 좀 다 원래 좀 생겨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다음 같은 3번의 문제 한번 볼까요? 한국의 특질로 알맞지 않는 것은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 교착으로서 조사와 어미 간의 문법적 관계를 갖다가 표시한다. 맞죠? 상황에 중시되던 사회의 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법이 발달됐다. 맞습니다. 자음은 애사소리, 거선소리, 대언소리의 3종체계로 되어 있다. 맞죠? 자, 이 밖에 단어에 있어서 앞에 니은니리 오는 걸 꺼리는 것을 모음조. 모음조가 아니라 두음법칙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답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 거고 5번과 관련돼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공과 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에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역시 애서소리, 대언소리, 거선소리에 대한 관계가 결국 그들이 구분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말 해도 공, 공, 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다 그걸 공으로 알아듣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와 같은 3중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서요. 30페이지의 한글과 순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글의 이해와 관련해서 이제 한글에 대한 우수성 대체로 한글의 우수성은 독창적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문자다. 그렇죠? 세종당께서 1443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같은 한글에 관련돼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사회복지직 같은 데서도 신문에 출제가 됐었는데 한글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있죠? 자, 누가 언제 언제 만들었냐? 그래서 창제는 1443년 그리고요 반포가 1446년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제 연도, 이거는 반포 연도. 누가 창제했느냐? 창제자는 누구죠? 아, 그렇습니다. 창제자는 세종이라는 사실 뭐 다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음문자이면서 음소문자이면서 더 나아가 음은 자질문자. 음은 자질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타는 말이 있었을 때 사람 하는 말은 길게 내고 타는 말은 짧게 내거든요. 따라서 소리의 길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한글의 어떤 과학성, 가장 과학적인 그런 어떤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제자 원리가 시험 문제 들어 출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한글은 한글의 제자 원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초성자가 있다. 초성자 같은 경우는 자음을 말하거든요. 자음. 세종당께서 초성자를 만들 때 다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게 뭐냐? 대체적으로 사람의 발음 기관을 상징했다. 사람의 발음 기관을 상징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적용했느냐면 소위 그 가액의 원리, 획수를 갖다가 더하는 가액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점. 따라서 사람의 발음 기관 상형 플러스 가액의 원리를 적용했다. 사람의 발음 기관 상형은 그걸 뭘까요? 대체적으로 첫 번째 보면 기억이 있어. 이거 기억은 설근 폐우지형.
설근 폐우정이라고 해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을 벗었다 해서 설근 폐우정이다. 그 다음에 기역에 대해서 니은이 있어.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설부 상악지역. 설부 상악지역이다. 미음 같은 경우는 입모양, 입모양과 관련돼서 구형이다. 구형, 입모양으로서 구형이 되고요.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묻었죠. 치형. 이형은 목구멍 모양을 묻었다. 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형, 니은, 미음, 시옷, 이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본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성의 기본자 이 다섯 자에다 획수를 더했다. 가역의 원리죠. 여기다 획수를 더했다. 키읍, 그다음에 디귿, 티읕, 그다음에 비읍, 피읍, 지읕, 치읕, 여린이읕, 티읕 이렇게 해서 획수를 갖다가 더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야 하면 그걸 가획자라고 해요. 가획자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꼭지형, 그다음에 리을이 있다. 반침이 있다. 이것은 따로 만든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체자, 몸을 달리하는, 여기서 몸을 달리한다는 이체자라는 말은 기본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련단께서는 17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언, 미음시옷, 이읍 5자 했다가 가획자 9자 했다가 엔니형, 리을, 반침, 세자, 이체자 합치니까 전체 17자를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성자와 관련된 중성자는 가운데 소리 몸을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몸은 항상 가운데 오게 되죠. 이쪽으로 공간을 옮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삼재를 상영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영했다. 그래서 삼재를 상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재 상영. 그래서 옛날에 하늘의 모양이 둥글다. 둥근 모양. 그래서 하늘의 모양이 둥근 모양을 따서 아래아를 만들었고 땅에 평평한 모양을 해서 을을,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붙어서 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 으, 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본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아, 으, 이. 시작. 아, 으, 이. 기본자라는 걸 기억해둬요. 그래서 천지인 해서 삼재를 상영했다는 걸 알아들어. 여기 단자 우리가 뭐의 원리를 통해서 결합의 원리가 더 들어갑니다. 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가 들어가서 아와 으가 결합하니까 오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아와 으 있죠. 그러면서 오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와 이가 결합하니까 아가 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땅이 주체가 돼서 하늘을 만나니 우가 됐고, 이번에는 사람이 주체해서 하늘을 만나니까 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처음 어우러져 나온 글자, 이것을 우리는 초출자라고 해요. 초출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과 더불어서 우리가 갈수록 다시 한번 이 값을 더 결합돼서 아래아가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 두 개 들어간다. 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간다. 이게 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 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다. 여.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제출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자 네자, 초출자 네자, 기본자 세자 합쳐 전체 몇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나왔지? 그렇죠. 11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의 무슨 원리에 대해서, 제자 원리에 대해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 초성자는 사람의 발음과 상에 따라서 가액의 원리가, 중성자 같은 경우는 천지인의 그런 삼재를 상영했고 거기다 결합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초성자든 중성자든 결국 이것들의 공통된 상형, 공통된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다.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라는 것도 알아두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 있어서의 제자 원리도 상형의 원리,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종성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종성자는 받침입니다. 받침. 받침인데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썼다.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종성, 부용, 초성. 혹시라도 10년 가운데 한글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한글은 초성자와 종성자와 종성자를 각각 따로 만들어 썼다면 틀리게 됩니다. 초성자와 종성자 만들었지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글 명칭에 변화가 있었죠. 훈민정음, 정음, 엄문, 반절, 국서, 국문, 한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정음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을 줄여서 쓴 것이고 이 중에 엄문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낮춰서 이런 말인데 우리말을 낮춰서 이런 말 가운데는 이 말과도 중글이랄지 암클이라는 말도 있다. 밑줄 쫙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라는 말은 최시전의 훈몽좌에서 쓴 말이라는 것. 국서라는 것은 김만중의 서포면에서 쓴 말이고 국무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화기 때에 국가 국어의 존엄성을 갖다가 자각하게 쓴 말이다. 따라서 혹시 한글의 명칭 가운데 국어의 존엄성을 갖다가 부여한 말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국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한글을 낮춰 이런 말이 아닌 것은 1번 엄문, 2번 중글, 3번 암클, 4번 국문하면 국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국문이란 말이 국자에 대한 존엄성이 부여된 말이다 보니까 이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시경에 의해서 한글이라는 말이 명명됐다. 그래서 한글, 위대한 글, 하나의 글, 한민족의 글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오늘의 그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글 자모의 명칭과 관련해서 오늘의 그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자모의 명칭이 나타난 배열과 아주 비슷하게 매김된 문헌이 뭐냐면 결국 최신체는 훈몽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훈몽자해에서는 여기서는 지어치어 키티피흡이 있는데 키티피치 흐, 키티피치 흐 해서 대체적으로 자음의 명칭과 그 순서가 다소 틀립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앞에 있어서 기억낸 디글리얼 비음 비읍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국어의 그런 자모의 명칭과 그 다음에 배열 순서가 유사하게 매김된 문어는 뭐냐 그러면 최시전의 훈몽자유라고 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뒤에 있어서 이거 순화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거론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 순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화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라는 말이 있다. 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어려운 말 한자 같은 거 있죠. 이런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미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미화에 들어가는 것은 은어랄지 속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은어나 속어나 비어 같은 것을 뭘로 고치는 것? 표준어로 고치는 것. 또 역시 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순화에는 미화와 정화를 합쳐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에 관련된 그 밑에 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들이 우리가 바꿔야 할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 계획 이런 걸로 우리가 세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조감도 다 해서 틀렸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보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이외에 우리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기 33페이지에 순화된 일본어들 있죠. 특히 뭐 우리 곳곳에 일제 36년간의 잔재와 관련돼서 일본의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뭐 식품업계랄지 또는 뭐 우리가 섬유업계랄지 이런 어떤 건설업계랄지 이런 말들은 상당히 일본어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화하는 거 한번쯤 우리가 보여야 되겠지 않겠는 보고요. 되게 34페이지에서 최근 순화된 외래어와 관련해서 쭉 제시가 되어 있죠. 뭐 특별히 우리 근데 보면 웹진을 누리잡지라고 한다든지 아니 모기지론을 미국형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말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하다가 좀 심심할 때 가면 읽을 거리로 봐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36페이지 문제와 관련돼서 제시한다면 1번에 보면 국어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문장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국어란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는 뜻이죠. 국어는 한 국가를 배경으로 언어로 국민 대다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용화 되는 동시에 국가 통치상에 공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통용어 공시가. 따라서 답은 4번 정도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고. 더러는 그 2번처럼 다음 글에서 표준어의 기능은 뭐냐 그랬을 때 퍼뜨 가서 밥 먹어라. 아따 어디게 뭐가 있다요. 아 밥 먹으라니까 무엇을 찾나. 무엇이가 뭐라요.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통일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잘 나왔던 거고 뭐 또 관련된 내용들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 세시한다면 여러분들 쭉 계속 문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었죠. 이 5번 문제도 역시 보면 다음 중 한글 자모의 순서와 자음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어는 뭐냐 그랬을 때 그렇죠. 훈몽 자회가 답이었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같은 문제 보니까 9번이나 7번, 7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한국의 특질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파열음 결연의 자음이 애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세 가지로 들을 보인다. 맞죠? 굴절어로 조사음이 굴절어가 아니죠? 우리는 첨가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는 것이고 9번 같은 문제 하나 볼까요? 국어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개통사 알타이어 형태 첨가에 속한다. 맞죠? 모음과 자음이 각각 단독으로 한 음절 아니죠? 우리 국어는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배울 기회가 있는데 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가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면 기억과 안돼. 이때 이것을 읽어라. 이것은 기억이라고 읽으면 이것은 명칭이 기억이라는 거지 실제 혼자 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소리가 안 된다. 항상 모음과 다야 소리가 단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같은 것을 닷소리라고 하고 아 같은 걸 모음을 홀소리라고 해요. 왜? 혼자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홀소리. 그래서 이거는 아로 읽지만 이거는 기억, 기억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은 명칭이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음절은 소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하나만 더 한다면 뭐 대체적으로 거기 11번 것처럼 순화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한자를 순우리말로 바꾸고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녹연, 나들목, 녹연이라는 것은 각기를 갖다가 녹연이라고 하죠. 나들목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지를 갖다가 말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두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니까 17번 문제 다음 중 순수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고약하다, 덕이, 고갱이, 후미지다 해서 고약하다는 괴약하다라는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괴약이 고약이 됐죠. 괴약이라는 한자가 임원역해도가 돼서 고약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고약이라는 말은 한자어 괴약에서 왔다. 그러니까 결국 17번의 답은 1번이다. 덕이란 말은 고원의 평평한 땅을 덕이라고 하고요. 고갱이는 사물의 핵심, 후미지다는 산기나 묵길 따위가 매우 깊이 굽어들어가 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후미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는 건 사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언어와 국어 파트인데요.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만 언급되는데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일단 언어의 특성, 언어의 기능, 국어의 특징 정도 거기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한글과 관련해서는 한글의 제자 원리 정도를 알아둔다면 뭐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저와 답으로 한다면 문법도 정복의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봐요.